아웃도어 로펌들이거든요. 여태까지 검증해 본 제품 중에 그 호르타가 그 스웨덴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강아지들도 겨울에는 추위를 타거든요. 네. 그래서 옷 보온 소재로 되어 있고 강아지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딱 맞춰서 보통 이런 데 걸리적거리는 데를 마감을 잘못하면 네. 강아지들도 쓰려하고 아파하거든요. 이 제품들이 입히기도 편하고 강아지 견종에 따라서 이게 큰 이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해요.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옷부터 지금 되게 커다란 강아지까지 강아지 하네스랑 목줄인데 네. 사실은 강아지가 훈련이 되기 전에는 하네스보다 목줄이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다루기가 쉽고 이런 종류의 하네스는 그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강아지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제품도 보면은 뒷면 마감이나 그리고 네. 이렇게 이음매 부분들 네. 이런 데가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강아지가 불편하지 않게 잘못하면은 이런 데들이 까슬까슬하게 돼갖고 그쵸. 되게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산도 잘못 쓰면은 약간 실도 보들보들하고 마감은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만졌을 때 특별히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죠. 없어요. 강아지들이 털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사람도 옷을 입어보면 왠지 편한 옷이 있잖아요. 네. 이런 하네스 제품은 좀 훈련이 되고 좀 컸거나 아니면은 아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원래는 이런 목줄이 더 사실은 훈련받을 때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감 부분이 네. 이렇게 패드가 돼갖고 막아주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제작하시는 분한테 카피가 가능하냐 물었더니 이 정도 품질로 카피하려면 돈이 더 든다. 차라리 수입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거 폭신폭신해. 그죠. 또 사실은 요즘 분들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늘어나는 게 안 좋은 게 줄자처럼 이렇게 쭉 갔다가 이제 다시 그런 게 안 좋은 게 갑자기 팍 걸렸을 때 네. 도리어 힘들어요. 강아지들은 강아지들 차라리 2m나 3m 아니면 1m 이렇게 짧게 이 범위를 자기가 알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자기가 알아서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탄력 있는 걸 쓰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탄력이 없는 제품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나면은 좀 늘어나는 거 쓰더라도 애가 그 이상 안 가요. 제가 지금까지 강아지 산책을 잘못 시키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는 목줄을 사용하자 했었는데 그냥 걔가 마음껏 뛰놀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멀리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추니까 이런 거 있죠? 깨갱? 이게 뭐야 하고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내 원하는 범위 바깥으로 안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뛰어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그쵸.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를 풀어놓기 전에 특히 이제 야외로 나가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내 범위 안에서 안 벗어나는 훈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해놓고 물고. 사실 강아지가 무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아지 사실은 그 예절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산책 예절. 그리고 딴 사람한테 함부로 짖지 않는 훈련. 근데 강아지들이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근데 어른들이 훈련을 안 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그래요가 아니라 그거는 견주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남보고 막 짖잖아요. 어떤 견주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짖게 그렇죠? 냅두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의 아이인데 제가 야 짖지 마라고 혼내기가 되게 기분 그런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아이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것처럼 강아지한테도 뭐라고 안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몇 번 해보고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괜찮구나. 자기가 욕구나 뭐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짖으니까 먹을 걸 주네? 그럼 더 짖어야지. 근데 거꾸로 내가 안 짖고 가만히 있으니까 먹을 걸 주네? 그럼 안 짖어요. 사실 그런 거는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훈련 비용이 요즘 많이 비싸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자식이 뭔가 잘못을 하면 네 부모는 어떻게 너를 교육시켰길래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강아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강아지 본능은 나가서 뛰어노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사실 국내를 갈 때는 캠핑을 이용하거나 뭐 펜션 같은 데는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강아지를 데려가기가 좀 그럴 때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아, 방법 있어요. 입국이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행기도 한 비행기 안에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그 개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개인으로 할 때는 그쪽 나라에서 강아지를 허가가 되는 나라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관광상품으로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아예 빌려, 통째로 빌려서 가까운 나라, 후쿠오카나 이런 데, 중국 같은 데는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먼저 대행을 해줘요. 강아지는 법사 국제법상으로 화물이거든요. 네. 화물차에 들어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맞아. 네. 좀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 때문에 화물차를 억지로 세우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화물차 아니면 배에서도 강아지 전용칸. 요즘은 추세가 강아지 전용 호텔. 그러면 한두 개층은 강아지 풀어놓을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강아지 전용 오피스텔.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저기 주변 사람 때문에 되게 오피스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전용인데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는 강아지 전용 오피스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은 강아지 이용한 서비스가 우리 예전에 그 놀이 그 어린이집 네. 아니면 유치원 같은 개념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와, 이제 강아지의 세대가 오는군요. 강아지들이 살기 편한 날이 온 것 같아요. 아.